네, 저도 사실 딱 정해서 온 게 아니에요. 1차 미팅 했을 때 자연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싶다고 말을 해주셔서 민낯 그대로의 모습, 거울이랑 네 개체가 있는 그대로의 저의 모습을 비춰주는 네 개체잖아요. 그래서 본연의 나를 마주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유분방한 수녀님의 모습을 거리에서 담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. 넥타이 활용해서 스타일링을 하면 좋지 않을까. 근데 되게 비슷하다. 아, 그래요? 넥타이도 비슷하고 저는 이렇게 스티커처럼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제가 몇 장을 가져왔는데 좀 작아가지고. 그리고 넥타이도 하고 싶었던 게 어느 정도 그런 청춘미가 있는 그런 느낌도 난 좋은 것 같아가지고 곡 분위기랑도 그렇고 이번 앨범이랑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 필름 안에 내가 찍은 사진들을 필름만 내가 잡고 있는 걸 찍어가지고 뭐 이런 것도 귀엽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뭔가 난 이렇게 꽃단성 있는 게 귀엽더라고. 귀엽죠? 네. 그거 약간 마크사탕이나 다른 아 이런 거? 걸로 좀 아, 그럼, 표현을 그럼. 한 건 어떨까? 지난번에는 앨범이 조금 멋있게 찍고 막 그랬잖아요. 이번에는 귀여운 게 아니라 좀 장난꾸러기 같은 개구진 모습도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앨범 명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F는 안 하고 싶었어. 에프는 안 하고 싶어. 근데 내가 여기에 하나를 추가하면 나는 씬이라는 걸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. 영화 같은 삶, 스치는 장면들도 있고 앞으로 내가 원하는 장면들도 있을 거고 기억하기 싫은, 기억하고 싶은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을 거다. 이런 의미를 저는 담고 싶었거든요. 네, 좀 많은 모습들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장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? 라고 오히려 의문문으로 물어볼 수 있는 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. 씬 좋습니다. 그래요? 아, 난 좀 세게 느껴져서 씬으로 갈까요? 씬 좋아요, 좋아요. 내가 또 생각했던 뮤비들이 있어요. 근데 그것도 비슷해요. 아 근데 이게 되게 추상적이거든요. 제 머릿속에는 좋은 게 있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. 되게 무슨 시청하는 수업 같다.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생각했어요.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에서 촬영을 하잖아요. 저렇게 외곽이었으면 좋겠거든요. 홈캠을 제가 대충 이렇게 해봤거든요. 내가 어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거치대로 해가지고 해봤는데 웃기더라고. 엄청 자연스러워. 몇 걸음 걸어도 되게 귀엽더라고. 내가 귀여운 건 아니고 그 장면이. 어쨌든 곡 가사를 살려야 되잖아요. 네. 난 그래서 이 후렴은 좀 박혀서 자유로웠으면 좋겠거든. 아 제가 또 머리를 어제 또 생각을 했거든요. 솔직하게 의견 주세요. 원래 저는 진짜 그냥 이렇게 하고 앞머리 내리고 검은색 아니면 카키로 염색해서 좀 진한 어두운 뒷머리를 이렇게 살려야 했거든요. 안 했던 걸 하려고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왜요? 머리 잘랐으면 좋겠어요? 자를까요? 그 말씀 주신 컨셉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머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머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굳이 이걸 치우지 않고 그냥 그쵸.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긴 했거든요. 네, 네. 지금 상태에서 다듬고 스타일링 들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사실 이 작은 꽃송이 하나 되어볼까 이게 테마였거든요. 각박한 세상 속에 그냥 살아가면서 네. 이리저리 치기도 하고 그 속에서 그냥 우리는 작은 꽃송이 피듯이 그냥 한번 우리도 피워보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고 불어오는 바람, 뭐 흔들리는 마음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그 작은 꽃송이 하나에 비유한 거거든요. 네. 어쨌든 바람이 흔들리고 그 꽃은 다시 계절이 돌아오고 하면 다시 피어나니까 그렇게 묵묵하게 살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. 굉장히 희망적인 마음으로 써가지고 그래서 제목을 엄청 여러 개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많았어요. 심플하게 블러썸으로 가야 되나 데이지, 메리골드, 블루밍 아니면 블룸에 ing만 그냥 소문자로 해가지고 잉 해가지고 그냥 피어나는 중 피어나다 여러 가지 의미를 한 번에 담을 수 있기도 하겠다 했는데 조금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이 가사에 안 들어간 말로 하고 싶거든요. 가장 유력한 건 사실 그냥 블루밍이어서 그게 이름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저희 둘은 다른 거랑 고민해볼까요? 네. 저희 이제 끝났잖아요, 그렇죠? 다 같이 박수 이런 거 맞아요. 감사합니다. 앨범 회의 끝!